싫어합니다. 똑바로 서라 멀럭. 어째서 파플레이어가 노란색인 거지? 저게 노란색으로 바뀐 이유는 저번에 처녀신 이야기를 방송을 한다길래 당연히 첫 게임은 적배구겠죠. 참지 못하고 업데이트했습니다. 카카오 마케팅에 당했다 진짜. 아니 천연신 이야기를 방송을 한다는데 당연히 그러면은 어쩔 수 없지. 계약금을 원하는 분과 방송을 해야 된다는 이성 갈등의 끝은 노란 파플레이어. 노란 파플레 근데 이건 아이콘 진짜 만든 놈 때려야 되는데 뭐야 이게. 여길과 여기 몰락자의 왕이 있다. 아바돈은 예전에 그 파플레이어 시절에 미친놈들 자주 했어요. 고바돈. 누가 지금 카카오 소리를 내었는가? 포카카오. 고바돈은 그 뭐랄까 그 되게 그 비중이 작다고 해야 되나? 약겜의 비중이? 그래서 막 한참 안 잘려. 알바가 그냥 보다가 워낙 안 나오니까 그냥 가버려. 알바도 건수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안녕, 플스4를 샀으면 디오더 1886을 하세요. 선물해드릴 수도 있음. 그래요? 일단 풀스는 지금 랜선 주문한 게 와야 됩니다. 헤르미온느 키우기랑 아리아드네는 봤는데 실비는 언제 키우려나? 실비는 위험한 게임이야. 실제로 잡혀갔다며. 그건 좀 너무 위험해서 사람들이 안 할걸. 그래서 라이젠 도계자 언제 할 거예요? 라이젠 출시했는데. 실비는 실제로 잡혀간 거기 때문에. 둥지짖는 드래곤 전연령판 해볼래? 솔직히 등지지는 드래곤은 그거 씬은 다 스킵하잖아. 둥지지는 드래곤은 게임이야. 스킵하지 뭐. 그거는 게임입니다. 에이지 씬은 다 스킵하는 거지 뭐. 안 해본 약겜이 없다고? 안 해본 약겜 많지. 그모 사이트에 가면은 얼마나 그런 게 많은데. 하지만 난 언어의 장벽 때문에. 거 듣기로는 시작 2회차에 H 신이 안 나온다는데 1회차 숙제로 클리어하고 2회차 방송하자. 문학 게임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 하자. 시작 2회차 듣기로는 그게 장난해? 니 모니터에 손안 대봤냐? 모니터에 손도 안 대본 애들이 사랑 알겠냐? 페이트 재밌습니까? 전국난스는 어떠냐? 전국판이면 잘릴 걱정 안 해도 되지 않냐? 모니터에 입술이라니 진짜 안 해봤구만 진짜. 그내 손을 잡으세요 할때그 손을 안 잡은 사람이 모니터 어딨냐고 지금 사랑. 여기에. 진짜 실망스럽구만. 그것은 문학. 안 해봐서 그런다고? 당장 가서 깔아서 해봐요. 명작이니까. 약겜이라면 움직이는 HCG, 미국의 향기를 하는 거야, 블러드 트레인.
LED를 어떻게 조망닦아려요? 이 3D 프린터는 손대면 안 돼요. 떼타. 보기만 해야 돼. 너무, 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많이 했다, 약간. 왜다 알지? 만드는데. 아, 인생 낭비 더럽겠네, 진짜. 에휴. 레알로사가 인생 낭비 더럽겠어. 보호계 각도 해봐라. 무삭제판으로 새로운 취향에 눈뜰지도 몰라. 약겜으로 사랑을 배웠습니다. 한심한 투수놈들 약겜 여주들의 손을 잡아주긴커녕 바지부터 내리니까 너네가 사랑을 모르고 여친이 없는 거야. 전략 심혈 게임의 최고봉 으붓짖는 으붓을 방송하죠. 으붓짖는 으붓. 아니, 트위치에서 잘릴 것 같아, 근데. 아, 그리고 VR 카노조도 해줄 거지. 안 돼, 안 돼. 약겜킹, 그럼 오늘은 화이트데이 기념으로 백색마약 화이트 앨범 하는 거야. 화이트 앨범? 안 돼. 그건 예전에 렐라한테 방송 봐가지고. 약겜 말고 카지테라. 아르토리오 펜드리건 폐하를 모르고 사랑을 딴따라란딴. 어떻게 이게 무슨 논하냐고 부금이지? 카페이트 하자. 그래도 아리아드네, 매직하, 처녀신 이야기는 분가신 안 봐도 잼슴. 처녀신 이야기는 재밌지. 주인공이 귀엽잖아. 그럼 타협해서 썬머레슨으로 하자. 머리에 박혔어, 그 부금이. 현존 최고의 약겜은 스카이림이다. 딴따다단. 솔직히 스카이림 하면서 카직도 안 해본 놈들이 양심을 알 뭐가, 판이야. 님들이 언급 안 하는 다른 마이너한 약겜도 재밌는 거 많아요. 그 슬라임 조종하는 것도 있고. 또뭐 있지? 그 도구점. 미안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그만하죠. 그만하죠. 야자랄. 근데 쯔꾸루 야키미 해자란 말이야. 물고기, 팥고물, 이걸 RPG에. 알아듣는다면 당신은 이미. 평범한 약겜 바보의 스카이림 합시다 해요. 시체연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트루 노드를 울부짖는 근육맨들이나 음탕한 도마뱀들이나 다 제정신이 아니다. 답은 카짓뿐이다. 여러분 카짓하고 양심에 대해 생각합시다. 당연히 카짓이지. 카짓의 냥냥펀치로 스카이림을 하지 않은 자. 스카이림을 즐겼다고 말할 수 없지. 애니로도 만들어졌고 파시시로 패러디도 나온냐 금병동 하실. 뭐 차라리 바이퍼 아닙니다.
팥꿈을 팥꿈을 지난 게 약겜각을 보고 있다니 칭찬해 주마. 아, 안 해. 저 잘린다고 진짜. 전화 올 수도 있어 당장. 전화 올 수도 있다니까요 진짜. 원래 제가 순수했거든요. 이게 다 고결 때문에 그래. 그 약겜붐이 왔을 때 막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데 나 하나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소외감 느껴가지고 다 해봤단 말이야. 이게 고결이 문제다. 원래 나는 그냥 뭐 동급생 애자매 정도만 해본 그런 초보 유저였는데 애들이 막 계속 무슨 게임 얘기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멀럭킹을 순수하게 하기 위해서는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 군이다. 나도 처음엔 어른이 좋았어. 진짜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뭐가요? 애자매까지는 상식이지. 솔직히 내 나이 때 동급생 애자매 그런 거 상식이지. 취작 유작 그런 거 상식 아니냐? 살짝 찔러봤는데 알아서 다 불어버리네. 당연히 처음엔 그런 거 상식이죠. 아, 죽이는 다리다. 상식 아니야? 내 친구들은 다 알던데. 순수는 탈지구 아니냐. 더러운 조화와 개념 없는 우월을 짓밟으러 가자. 내 친구들은 다 알아. 내가 형상 기업 학금을 약겜에서 배웠다고. 퍼즐 풀다가. 교육적인 게임이에요. 솔직히 검투사 게임으로 나오면 엄청난 붐을 일으킬 것 같지 않냐? 아, 엄청난 석양이야. 미안합니다. 유작에서 나와. 형사기업금 그런거 말고 디디 말고. 디디 말고요. 형사학금 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그 약겜에서 나왔다고요. 그걸 약겜에서 퍼즐 같은 거 푸는데 형상기억학금이 나왔어요. 그래서 난 그런 개념이 어렸을 땐 몰라가지고 그때 처음 알았다니까. 마대였고 클래식하게 말 그대로 그때는 보라를 탁 치면서 아 그렇구만 이러면서. 내 기억에 유작이야 유작. 어떻게든 비디오 보려고 발악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배운 게 많겠지. 난 내 결혼 유장이 그렇고 취작은 사랑이 뭔지 알게 돼 해주는 게임이지. 모니터에 손을 대게 하면서
솔직히 프린세스 메이커 시리즈도 일러만 보면 약겜 뺨치지 않냐. 야, 프린세스 메이커 무사수령 갔다가 잡히면은 막 대사가 말을 말아라 진짜. 악마의 게임이야 진짜. 즐겨봤어. 어? 일본 놈들이 진짜 악마의 게임 만들었다고. 레알로다가 진짜라니까. 그놈의 사랑 때문에 도찰도 하시고 화장실에 캠도 설치하시고 협박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거는 이분 취작 해보셨나? 주인공은 착하다고요. 시작에서 플레이어는 착한데 그 캐릭터가 나쁜 거야. 취작의 끝은 그래. 그래서 착한 플레이어와 함께 맞아. 시작 스토리가 그래. 주인공은 착해요. 맞는 말이야. 아, 이것들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지만 좀. 내가 딸내미 키울 때는 너무 강해져서 진 적이 없는데 델럭은 일부러 패배시켜봤구나. 변태. 딸은 강하게 키워야죠. 자랑은 아니고요. 넌 추악한 욕망의 덩어리인 약겜 말고 버전이 나온 이즈를 해야 한다. 우리 페아도 착하시다. 빨리 페이트나 해라. 페이트 약겜 아니에요? 페이트 그런 장면만 나오잖아. 그런 거 아니야? 페이트가 그 뱀파이어 나오는 거냐? 그건 또 딴 건가? 아, 페이트가 그거 나오는 건가? 그 뭐야? 그 엑스칼리버. 아서왕. 다 필요 없고 한국이 낳은 최고의 RTS 1000명이나 하자. 그러고 보니 중계를 이지점프샷 되게 해놓은 글 있더라. 해보자. 근데 니들 왜 이렇게 다 알아? 잘하냐? 니들 왜 이렇게 다 잘하네? 잘하라. 뭐지? 자기 과시 딱이라도 때려달라는 뜻인가? 진짜 잘하네. 마력 주입하고 싶다. 야, 나는 진짜 영혼이 타락했나봐. 저 말만 들어도 뭔지 알 것 같아. 페이트 보고 꼴리는 영혼이 타락했다. 정말 순수한 거야. 난 이미 끝났어 진짜. 보면서 그냥 스킵할 생각만 들 정도 안 꼴린다. 알 것 같아. 저 분명히 모르거든? 근데 알 것 같아. 내가 아는 상식선에서. 작품 페이트를 모르는 멀럭이 이상한 거 마력 주입이나 해라. 페이트에서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알 거 다 알 것 같습니다. 이미 어떤 얘긴지 알 것 같아.